이제 마시는 숨에 손사이를 바라보시고요. 오른발을 매트 앞쪽으로 성큼 멀리 가지고 오세요. 왼발 충분히 뒤로 보내주신 상태에서 왼무릎 바닥, 그리고 발등도 바닥에 내려놓습니다. 한손한 손을 오른무릎 허벅지를 짚어주세요. 그리고 지금 팔꿈치가 굽혀져 있을 거예요. 손바닥으로 허벅지를 밀어내면서 팔꿈치를 조금씩 뻗어내세요. 이때 뻗어내는 공간이 그냥 허리 뒤쪽에만 집중되지 않도록 상체를 위로 길게 들어 올려 보시겠어요? 좋아요. 그 상태에서 왼손으로 오른 무릎의 바깥쪽을 잡아줍니다. 이제 오른손을 뒤쪽으로 보내서 내왼 허벅지 뒷면을 잡아주고 숨을 들이마시면서 다시 한번더 상체 곧게 세워줍니다. 내쉬는 숨에 왼손으로 오른 무릎 허벅지 바깥쪽을 밀어서 상체 오른 벽을 향해 트위스트. 원하시는 분들은 오른손 끝 조금 더 멀리 보내셔도 괜찮아요. 셋. 시선까지 내 왼 뒤꿈치 향해. 둘. 오른 발바닥 안쪽 꽉 누르세요. 하나. 천천히 마시는 숨에 돌아옵니다. 후, 다시 한번더 허벅지 밀어내며 가슴 열고 내쉬는 숨, 손 제자리 바닥. 바닥을 단단히 밀어내면서 왼무릎 들고 오른발 뒤로 보내서 견상 자세. 다운독. 다음 들이쉬는 숨에 다시 한번더 손사이 바라보시고요. 이번에는 왼발을 성큼 앞쪽으로 당겨오세요. 그리고 오른무릎 발등 바닥에 이제 상체 이렇게 올라오며 양손으로 왼 허벅지 앞쪽을 밀어줍니다. 한번더 마시는 숨에 팔꿈치를 뻗어내며 가슴 열어주세요. 어깨 동그랗게 말려있지 않게 날개뼈 뒤로 아래로. 그리고 오른손으로 왼 허벅지 무릎의 바깥쪽, 왼손을 뒤로 가져가서 허벅지 뒷면을 짚어주세요. 숨 들이마시면서 손으로 무릎을 밀어내며 척추를 길게 뻗어내고요. 내쉬는 숨에 이제 천천히 시선 오른 뒤꿈치를 향합니다. 조금씩 왼손 끝 멀리 짚어주셔도 좋아요. 셋, 둘, 우리 시작할 때 호흡 잊지 말고 하나. 천천히 마시는 숨 돌아오세요. 손으로 한번더 무릎 밀어서 가슴 열고 내쉬는 숨에 두손 제자리 받아. 손바닥 바닥 밀어냅니다. 왼발 뒤로 다운독. 다음 들이쉬는 숨, 손사이 바라보고 내쉬며 오른발 앞쪽으로 한번더 성큼. 이제는 오른 무릎 90도 굽혀주시고요. 왼 무릎이 굽혀져 있지 않게 뒤꿈치까지 밀어내며 허벅지 뒤 조금 더 뻗어내세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한번더한손한 손을 오른 무릎 허벅지 위를 짚어줍니다. 상체를 살짝 세워주신 상태, 아직까지는 복부가 조금 바닥 쪽을 향하고 있을 거예요. 이제 손으로 허벅지를 밀어내면서 배꼽을 들어 올리고 내 체중을 뒤로 뻗은 다리에도 실어주세요. 오른 무릎이 너무 펴지지 않게 오른 무릎 90도. 숨 들이마시면서 양손 하늘을 향해 길게 뻗어 올려요. 하이런지. 내쉬는 숨에 그대로 왼손을 앞으로, 오른손을 뒤로 보내서 오른손 왼 허벅지 뒤. 마시는 숨에 왼손 하늘, 내쉬면서 상체를 가볍게 뒤를 향해, 이때 복부 앞쪽 길게 늘려주시고요. 다시 한번더 마시는 숨에 양손 하늘, 후, 내쉽니다. 두손 제자리 받아. 다시 한번더 다운독 자세로 호흡 이어가고, 하이런지에서 흔들림이 심하신 분들은 앞에 있는 발바닥 아래를 바닥으로 지그시 눌러보세요. 반대쪽도 이어가 볼게요. 왼발을 왼손의 안쪽으로 당겨 오시고, 오른다리 뒷면 허벅지 뒤쪽까지 뻗어내세요. 이제 왼무릎 굽혀진 상태에서 한손한손 왼무릎 허벅지 위. 숨 들이마시며 무릎 밀어냅니다. 배꼽 길게. 그리고 다시 한번 더, 이제 오른 다리로 체중 함께 나눠주며 양손 안을 상체 길게 뻗어내세요. 내쉬는 숨에 오른손 앞으로 왼손 오른 허벅지 뒤집어주세요. 마시는 숨에 오른손 끝 하늘, 흔들림 심하다면 여기까지만 계셔도 좋아요. 내쉬는 숨, 오른 허벅지 조금 더 밀어내면서 상체를 뒤로 열어냅니다.
좋아요. 한번더숨 들이마시고 내쉬면서 무릎 조금 더 깊게. 마지막 마시는 숨에 양손 안을 내쉽니다. 두 손 제자리 받아 그대로 왼발 뒤로 보내서 견상 자세. 다음 들이마시는 숨 손사이 바라보세요.